제가 이제 그 병원에 입원해 있던 시절을 막 그 간호사들이 막 되게 막 친절하게 막 해줘요. 이제 군병원에서는 아무래도 간호사들이 계급이 있다 보니까 간호장교다 보니까 좀 그냥 간호사들이 승훈아 오늘은 어디 뭐 괜찮니? 승훈아 주사 맞을 시간이야 막 이러면서 나 아니 장교니까 병사한테 그런 반말할 수 있잖아요. 물론 이제 사회에서는 그렇게 못하죠. 막 김승훈 환자님 김승훈씨 막 이렇게 하지. 어쨌든 그런 간호사들이 사실 그런 게 있다. 그 환자가 되면요 이제 간호사들 앞에서 조금 약간 좀 부끄러울 수도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게 되잖아요. 그 부끄러운 모습까지 다 보여주게 돼 간호사들 앞에서는. 그러니까 막 그 주사를 막기 위해서 엉덩이를 까야 되지. 그리고 뭐 이제 수술 부위 뭐 소독한다고 뭐 좀 이제 옷 그래서 막 소매 걷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리고 막 그런 이제 좀 약간 평상시보다 좀 노출을 많이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. 뭐 상처 소독하고 막 그러면. 그래가지고 좀 뭔가 간호사들이 나를 뭘 처치를 뭐 해주고 그럴 때 되게 막 내가 막 손이 떨리는 거야. 그리고 이제 내가 무릎을 수술하는 날 때 그 이제 아침에 요 이 손등에 그 정맥을 찾아가지고 그 혈관 주사를 놓잖아요. 정맥 주사를 놓는단 말이야. 소액을. 그 놓는데 사실 간호장교가 그 처음에 주사를 놓을 때 한번 실패를 했어요. 그 처음에 놓을 때 한번 실패해가지고 이제 막 피가 막 쫓아서 나온 거야. 피가 쫓아서 나오니까 그것도 그 뭐냐 초보 장교도 아니고 소위도 아니고 막 그 몇 달 뒤에 대위 진급하는 그 약간 짬밥 좀 있는 간호장교였어요. 그래서 이게 왜냐면 내가 막 손을 막 그 부들부들 막 떠니까 주사를 잘 못 놓겠대요.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이제 자 막 피가 막 흘러나오니까 막 그 간호장교가 막 놀래가지고 막 승훈아 왜 이리 손을 많이 떨어 안 죽어 하면서 딱 손을 잡아주는 거야. 잘못 맞으면 겁나게 아파요. 하여 그래가지고 손을 딱 잡아주는데 그때 막 내가 속으로 당신 나 안 지켜주기만 해봐 막 이런 그런 생각이 있었잖아. 어쨌든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시도 때는 다시 주사 넣는 거 성공했어요. 성공한 다음에 이제 며칠 동안 여기 수액을 꽂고 있잖아요. 며칠 동안 여기 꽂고 있잖아. 그 바늘을 꽂고 있는데 이제 수술을 받고 나왔어요. 수술을 받고 나와서 이제 그 내 병동 원래 내 자리에 도착해서 그때 막 마취과 장교가 막 내 막 볼 꼬집고 그랬는데 마취과 장교 대위 아줌마가 대위 아줌마 그리고 그거 이제 간호장교가 다시 데리러 온 거야 그날. 그래서 이제 나를 데리고 왔는데 그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그 수술복에서 원래 환자복으로 갈아입어야 되잖아요. 근데 이제 나는 수술 직후니까 내 힘으로 못 갈아입어요. 근데 이제 간호장교가 그 옷을 갈아입혀주는데 부끄러운 거야. 모르겠어. 다행히 마취가 조금 덜 불렸을 때여가지고 좀 그 간호장교가 막 승훈이 아팠죠? 막 이러고 아 왜 그래? 그래서 막
그래서 환자복을 그렇게 딱 다시 갈아입혀줬다 간호장교가. 그리고 아 여기 햇빛 많이 비친 쪽이네, 썬텐 되겠다. 그러니까 내가 싫은데 말입니다. 참 군대라는 곳이. 그러니까 나는 이게 그런 장기 입원하고 수술 그런 경력을 다 군병원에서 해봐가지고 좀 간호사에 대한 환상 그런 게 좀 없었어요. 에이 그런 거 딱 제 전문인데. 어떤 거 전문이요? 그래가지고 그 내가 좀 약간 간호장교들이 그런 게 있어. 왠지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.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은 간호사들 있잖아. 왜냐면 내가 이제 몸이 좀 안 좋잖아요. 막 좀 이리저리 아프고 그러니까. 그 다음에도 제가 이제 또 뭐 검사를 한답시고 며칠 병원에 입원해 있던 적이 있었어요. 입원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뭐냐 제가 그 이제 이를 보기에 조금 불편한 자세였어요. 불편한 상태에 있었어요. 왜냐면 그 주위를 지혈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. 그래서 이제 간호사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어요. 당연히 이렇게 좀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겠지. 그래서 내가 그게 더 무서웠던 거야. 아니 이래도 남자 사람인데 남자 사람인데 간호사들 앞에서 아프다는 이유로 그 이제 마취 문제 뭐 지혈 문제 그런 걸로 내가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게 내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막 안 그래도 아픈데 그래가지고 막 그 간호사가 하는 말이 아 너무 긴장하지 말라고 제발. 그래가지고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.